단위가 세자의 계산 구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납부세액이 이렇게 있고요. 단위가 세자 계산 구조는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간단하니까. 자, 납부세액 한 줄로 일단은 계산한 다음에 세액공제감면 세 가지를 적용하고요. 단위가 세자의 가산세를 더하면 차가감 납부세 747253이 계산이 됩니다. 세액공제 첫 번째는 뭐예요? 일반과세자하고 좀 비교를 해두세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차이나는 걸 3번에 그냥 적겠습니다. 일반과세자하고 차이나는 거. 자, 일반과세자하고 동일한 거를 1번, 2번에 적어볼게요. 첫 번째 세액공제는 앞에 문제에서 우리가 살펴본 신용카드 등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입니다.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요거 1.3% 연 1000만원 한도라 그랬죠. 연 1000만원 한도. 두 번째는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따른 세액공제예요. 얘는 뭡니까? 건당 얼마죠? 200원. 건당 200원 한도는요? 연 100만원이죠. 자, 그 다음에 일반과세자에 없는 세액공제가 뭐냐면 세금계산서 수취분 세액공제입니다. 그러니까 세금계산서처럼 매입세액공제 받는 것이라는 의미로 등을 써준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 수령명세서로 매입세액공제 받는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그 신용카드 영수증 상의 금액도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등 수취분에 대한 세액공제인데 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공급대가 곱하기 0.5%를 해주죠. 요게 일반과세자에 없는 세액공제입니다. 왜냐하면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 받으면 매입세액공제 다 받잖아요. 그죠? 자, 요게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입니다. 요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과세자의 세액공제 비교 의미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일반일 때. 얘는 우리 교재 111페이지를 참고합니다. 111페이지. 얘는 1번, 2번 두 개만 있어요. 두 개만. 그러니까 신용카드 등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따른 세액공제 두 가지만 있는데 그중에 이제 2번은 누구한테만 해주는 거예요? 직전 연도. 공급 가액 합계가 3억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만 해주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런데 이 공급 가액 합계를 따질 때 면세 공급 가액도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죠? 그래서 법인 사업자는 안 해주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만 해주는데 개인 사업자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3억 미만인 개인 사업자에게만 합니다. 이거 보세요. 직전 연도잖아요. 직전 과세기간 하면 6개월 치겠죠. 그래서 직전 연도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1년 전체 이런 의미죠. 그래서 공급가액 합계가 3억 미만인 개인 사업자에게만 해줍니다. 그게 2번의 차이예요. 간이과세자는 당연히 3억 미만인 개인 사업자겠죠. 다.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요. 대신 세액공제는 아니지만 얘가 적용 못 받는 두 가지 뭐죠? 계속 강조합니다. 의제 매입세액공제 그리고 대손세액공제 적용을 받아요.
근데 이 의제 매입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는 왜 여기에 없습니까? 이거는요, 일반과세자의 계산 구조를 보시면 알겠지만 세액공제 감면으로 빼주는 게 아니에요. 의제 매입세액공제는 매입세액 계산할 때 들어가는 거고요. 대손세액공제는 매출세액 계산할 때 가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계산 구조가 두 줄로 계산하는 거잖아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야 두 줄로 계산해야 납부세액이 계산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계산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세액 공제 감면을 해주고, 그리고 가산세를 더하면 이제 차가감 납부세액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요거를 이제 747, 253 이렇게 나눠 갖는 거죠. 그죠? 이렇게 747대 253으로 나눠 갖는 겁니다. 요거를.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가 생겨도 환급이 돼요. 그죠? 이런 구조인데 요 의제 매입세액공제는 세액공제로 빼는 게 아니라 얘는 매입세액에서 이렇게 반영을 해가지고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거고, 대손세액공제는 매출세액 계산할 때 여기에서 가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세액공제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의미죠. 그죠? 그래서 간이과세자의 세액공제 세 가지, 그리고 일반과세자의 세액공제 두 가지. 그럼 간이과세자는 세 가지니까 1, 2번만 알면 일반과세자 다 아는 거고, 거기에다가 요거 하나만 추가하면 되죠. 얘는 일반과세자에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매입세액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구조거든요.